제라면 당신이 이미 집에 갔을 것이거든. 내가 쓸 때가 벌써 1년 넘었나 그 사진이? 내가 거의 영상 켤 때고 뭐 촬영 끝나거나 풀메일 했을 때 거의 화장 줄기 아까서 켜긴 하는데 오늘은 그건 아니거든?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근데 뭐 평범한데 그냥 한번 잠깐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켜봤어 진짜 보자 진짜 사진 찍자 아 사진 빠졌거든? 사진 좀 찍어야지 사진 빠졌을 때 아 11월 전화번호 보고 까는 거였어요 그거 아마 12월 아 그치 11월 달에 발간하니까 작년 12월 연말 화보에 나왔었지 완벽한 밤을 위한 그 뭐지 뭐 해가지고 그때 그 화보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내가 봐도 나 킨지 지금 이제 5분 됐나 구리야? 세화 하이 엄마 예뻐요 언니 서울 좀 보세요 보고 싶어요 서울 놀러 오시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8월 카오시보다 아 그치 그치 자동차 그 차보다는 이번에 가 수위가 봤던 맥심 12월 사진 올리긴 해야 되는데 다른 사진 밀려가지고 그 사진 먼저 올리려다 보니까 사진이 계속 못 올리고 있어 잠깐 울렸다가 거의 바로 내려버렸지 살기 싫다고 내가 아팠다 해가지고 옷을 안 입으나 보네 그거밖에 없지 않나 그렇지? 그냥 거의 세미노드식이지 테이프로 그냥 중요한 부위만 가리고 찍은 거여가지고 팬트리도 수위가 있긴 하지 팬트리가 수위 거의 팬트리 수위랑 이번 T
테이프 화보랑 맞먹는다 보면 돼. 테이프나 그치? 근데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로 치면은 테이프지. 테이프는 진짜 테이프만 붙인 거라서. 아, 올해도 좀 다양한 작업들을 좀 하면서 재밌게 보내야 되는데. 아직 영상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지난번에 UMC라고 해가지고 차 앞에서 이렇게 모터쇼 같은 분위기로 느낌으로 해가지고 영상 찍고 하는 촬영을 갔다 왔었거든. 언제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영상 올라오면 많이 봐줘 얘들아. 땡큐 스위터. 미치겠다. 왜 미쳐왜? 아직 아마 안 올라왔을 거야. 거기서도 영상 편집하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어. 12월 화보에서 코멘트 주신 건 여친 찾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완전 그거 내 경험담 그대로 쓴 거라서 진짜 완전 도움 될 거야. UMC 장난 없지. 그때 거기서 말씀하셨을 때 좀 어그로 끌고 싶고 그러면은 노출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노출을 좀 빡세게 했지. UMC 영상이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네. 공식 채널에는 그래 맞아. 직캠 채널에 한두 개가 있어? 혹시 내 거 올라오는 거 있으면 나한테 DM으로 좀 알려주라. 이게 거기 참여하신 분들 다 각자 개인 유튜버나 이런 데 올린다고 하는데 그분들 채널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 UMC 오피셜 계정에 있는 거 외에 올라오는 것들 내가 찾아서 볼 수가 없어. 내가 어디에 영상이 이렇게 떠들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찾게 되면은 좀 알려줘. 이번에 올린다고? 아니야, UMC 오피셜은 그냥 기본 거기서 이제 여기 하자고 제안해가지고 찍은 거고 거기서 직접으로. 그분들 외 거기 참석했었던 분들은 따로 이제 그 촬영비 내고서 와가지고 찍는 건데 개인 아마 그런 유튜버나 검색에 올리는 것 같은데 그걸 다 일일이 채널을 알 수가 없어. 내가 내 영상이 어디서 떠도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공식 채널 말고는. 상원아 그거 사진 3년 전인가 그때 맥심 초창기 때 웹화보 거의 초반에 팔았던 건데 한 이틀인가 하루 정도 내가 팔다가 내 자체적으로 수위가 너무 세가지고 못 올리겠는 거야. 현타 와가지고 아예 그냥 판매 안 하겠다고 내가 내려달라고 했던 하고야. 수위가 많이 세긴 하지. 내가 생각해도 좀 그래서 사실 수위가 세가지고 내 생각에는 많이 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로 반응들이 없네. 그럴 거 다 봤다 이건가? 박승민 하고 UMC 나온 거 보고 깜놀. 기자님도 거기 UMC에서 한번 촬영해 보신 적 있어요? 언제 들어올 것 같아요? 느낌은 똑같았어. 오토쇼 찍는 그런 느낌? 오토쇼 때도 다 둘러싸여가지고 영상 찍고 하니까 아 UMC 가본 적 있구나. 많이 가봤구나. 근데 이번에는 안 오셨대 근데? 근데 가기 전에 나 간다고 얘기할 걸 그랬나 보다. 생각을 못했어. 이번에 가을인가 그쯤에 모터쇼 같은 거 있으면 기회 되면 또 참가하고 싶어. 그때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그 쓰고 촬영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서 이번엔 하면은 아무래도 마스크 그거 안 쓰고 촬영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 한 번 더 하면. 그래서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안 쓰고 그 제대로 행사 완전 전혀 다른 그거는 일정이 된 거는 아니지 않나? 그거 UFC? 지금 우리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스포일 컨텐츠나 스텔론가 그거랑은 UMC는 그냥 개인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델들을 해서 찍는 거니까 완전 다른 개념일 것 같아. 아, 오토이크 아프 2002년 작년에 찍었구나. 그치, UMC는 다 출사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식적인 오토쇼나 오토살롱이랑은 좀 다르기는 하지. 그게 나도 느끼기는 했어. 그냥 이거 그냥 단체 출사 개념으로 봐야지 그런 건 아니구나. 근데 분위기는 비슷하기는 해. 규모가 좀 작을 뿐이지 어쨌든 똑같이 둘러싸여가지고 영상을 찍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에서 찍는 거라서 의상도 그런 레이싱 걸 느낌으로 좀 챙겨가긴 했는데 좀 노출 있는 옷들 준비해가지고 새로운 아, 10개 중에 3개가 UMC야? 아, 확실히 UMC가 세기는 해. UMC 자체 오피셜 계정에 올라온 그 영상들만 봐. 여러분, 새로운 화보 나왔어요. 테이핑 화보인데 많이 봐주세요. 완전 그 화보 완전 소장감. 수위로 치면 내가 냈던 화보들 중에서는 제일 좀 세다고 내가 느끼는? 옷을 입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세미누드급? UMC 다른 모델들과 비교하는 수위로 많이 할 거던데 나 얘기하는 거지? 나다 내 수위? 궁금한데 너무 비싸요 선생님. 그 화보 보고 불멸했잖아. 그러라고 파는 거지. 아니 금액이 비싸긴 한데 소장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그거를 그냥 올리기에는 너무 수익이 세니까 팔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가격을 올렸어. 내가 봤을 때 금액은 있지만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 이거 저거 포르쉐 박스터 2022년 열심 독자의 차 때 독자분의 차 위에서 화보를 찍었고 맥심에서 이렇게 액자로 만들었어. 아 조금 찌긴 했는데 47kg 작년 12월 화보에 나왔던 사진 중에 잘 나온 거 한두 장 크게 좀 뽑아가지고 그것도 액자로 크게 만들려고 너무 사진 잘 나왔어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12월달 뽑아야겠어.
하고 있잖아 테이프하고 그게 3년 전인가 2년 전인데 그때가 최고 깡말랐을 때 맥심 콘테스트 할 때라서 살 엄청 빼고 태닝했을 때라서 그때가 45kg 했을 텐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어때? 또 봐서 알 텐데 그 화보 완전 뼈 다 튀어나와 있단 말이야 테이프하고 거의 보면은 그 화보랑 최근 12월 달 누나 찍은 거 보면은 토실토실하게 사진 찍혔는데 어때? 취한 사람 안 취했다고 진짜 안 취하고 진짜 1도 안 취하고 아니 아까 옷보단인가? 그거 오렌지에다가 뭐 리큐를 뭘 탄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 잔밖에 안 마셔가지고 아 1차에서 고기 먹으면서 얼그레이 하나 얼그레이 하이웨이 한 잔 마시고 취하지는 않아. 테이프 사진 보여줘. 사서 봐. 구매하세요, 신상님. 이거 무조건 소장해야 되는 사진이야. 아, 아직 있지만 좀 선이 날카롭긴 하지. 그러니까 조금 찐 지금이 낫다는 건가? 조금이 아니고 그때에 비하면은 많이 찌긴 했어 지금. 내가 워낙 말랐을 때였어. 내가 44kg, 45kg, 지금이 50kg. 한 50kg 넘으니까. 지금 완전 돼지지, 그때 비하면. 근데 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중반대까지는 아니라도 18kg까지라도 근데 살펴내기 쉽지가 않아 진짜 그때랑 지금 비교하면은 지금 육덕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때 너무 말라가지고 운동 지금 아예 안 하고 있어 작년 12월 달에 PT 끝나고 나서부터 운동을 아예 안 해 아무것도 숨만 쉬고 있어 그때 3라운드 비키니 때 그때가 제일 많이 뺐을 때라서 44kg? 3년 전인데 내가 44kg까지 뺐었고 그러고 2년 뒤에 50kg까지 안 찔 줄 알았어. 그때 빼고 나서 한 2년이 지나도 안 찌는 거야. 안 쪘는데 그러고 2년 뒤에 6개월 동안 미쳐서 54kg까지 처음이야. 50kg 넘어본 적이 살면서 없어가지고 54kg까지 갔다가 지금 한 50kg, 51kg? 미메콘 때는 그냥 작정하고 빼가지고 비키니 입는다고. 지금 한 50kg 나가나 보다. 먹는 거에 비해서 찌기는 찌는데 엄청 많이 찌지는 않아. 엄청 많이 떴어. 거의 한 80kg. 지금 요즘에 조금 많이 살 깎았어.
뭐 이런 거 올라온 거 없는지 궁금해가지고 구글링 하면은 그 연관 검색어에 막 내가 이제 모델 박수민 찾아보면은 딸려오는 그 연관 검색어에 뭐지? 모델 박수민 나이 이렇게 막 검색어 뜨더라? 이렇게 나이들을 궁금해하지? 나이 알아서 뭐 어쩔 건데. 아, 올해 되면은 막 춤 같은 것도 좀 배워보고 싶어. 어려운 거 말고 간단한 거 있으면은 춤 같은 것도. 오랫동안 나 봤던 분들은 나 완전 몸치인 거 알 테니까. 엘피바에서 완전 추억여행 완전. 아니 그 거기 들으러 오신 분들도 다 음악에 뭐 조예가 있나 봐. 신청하는 노래들이 막 엑스세팬 노래 나오고 와 미쳤더라. 김광훈 노래 나오고서 오 좀 들으실 줄 아시는 분이었는데 귀싸 훈도시 같은 저 비키니. 오 제이제이 하이 짱제 하이. 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오랜만. 헬로 프롬 인도네시아. 이거 2022년 6월호 사면 있어. 심지어 저거 유튜브에도 영상도 있어. 그 팬분도 같이 인터뷰에 나와. 나랑 같이
아마 맥심 박수미 독자의 차 치면은 유튜브에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사진입니다. 잘 어울리지. 아, 딱 저거 딱 타고 날씨 좋을 때 뚜껑 따가지고 딱 멋있겠다 운전하면서 딱 그러고 차 딱 차 대고 딱 내리면 멋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 차 되게 이쁘긴 했어. 시트도 빨간색이고 저거 벨트가 노란색인데 너무 이뻐. 직캠 뭐라 치면 나와? UMC 치면은 직캠에다 나오냐? 왜 나만 아직 못 봤냐? 아, 진짜 궁금한데. 독자의 차가 제일 조회수가 높아? 오. 단추 하나만 내려줘요? 단추 하나 내리면은 그냥 다 보이는 건데? 안 돼, 위험해. 너네 밤에 잠 못 자서 안 돼. 요 정도가 최고야. 아, UMC 검색하면 나와? 오. 좀 이따가 보고 자야겠다. 얘들아, UMC 박수민 검색하면 나온대. 선옥에 벌써 나와? 오. 두개불자 뭐 없는데? 없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디? 단추를 풀어줘요. 단추 풀린 거 팬트리 가면은 많아. 아예 위에 상의 안 입은 것도 있으니까 팬트리 가서 돈 주고 사봐. 팬트리 가면 가슴 위에 옷 안 입고 마사지하는 영상도 있어. 그런 거 봐. 그거 보면 잠 못 자지 또. 큰일 났다. 내 뉴런이 상상 시작됐다. 새해 화보 많이 사주세요. 네, 여러분 새해 화보 많이 사주세요. 네. 완전 소장할 가치가 있는 화보입니다. 예, 아, 옷을 안 입었어요. 테이프만 붙였습니다. 네. 난 잘 잘 수 있어. 아, 그렇습니까? 또 생각나는 거 아니니? 뭐야 이게? 잘 잘 수 있어. 그렇습니까, 닌게. 이래도. 홍수님, 하이.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만나서 반가웠어요. 워치 유어 허비? 쇼피, 워칭 무비? 트래블? 여행 가는 거? 어, 반가웠어요, 정말. 난 내가 찍었잖아. 무슨 컨셉으로 찍지? 야, 너 집에 이불 하얀색으로 바꿨냐? 올타임 베스트 무비 이즈 노트북? 노트북 앤 스타이즈 본? 좋아요. 그리고 로코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떠오르는 베스트 무비는 다 로코야. 노트북 너무 좋아하고 노팅힐도 좋아하고 세 가지가 다 로코네. 원래 근데 즐겨보는 장르는 거의 히어로 이런 거, 히어로라고 SF 판타지인데 결국 손안에 드는 거 좋아하는 거죠. 그런가? 아, 로코는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올해 베스트 무비는 다 세 가지가 로코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H 메가다운스 나오는 곡을 좋아해서 시간 여행하는 드라마 좋아하는 것 같긴 해. 도깨비 이런 거 좋아하고 천천히 좋아하고 가장 최근에도 재밌게 봤던 게 소녀시대. 너무 재밌게 소녀시대 좋아하고 작년 여름에 봤던 악귀 좋아하고 대신에 유행하는 거 있잖아. 남들한테 붙여지기 싫어가지고 유행하는 것 다 보는 편이고. 근데 정상 크리터 재밌냐 얘들아? 그거 1편 보다가 말아가지고 계속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아, 선상에 새로 나온 드라마구나. 요즘에는 나 원피스에 붙여가지고 원피스만 보고 있어서 유튜브는 아야. 유튜브 채널은 있는데 쇼츠 두 세 개 올리고 관리는 따로 안 해. 뭘 찍고 올려야 될지 몰라서. Para karyawan berhamburan keluar menyelamatkan diri karena khawatir api merambat ke tempatnya bekerja. Banyaknya bahan material yang mudah terbakar seperti busa membuat api dengan mudah menjalar ke seluruh bangunan kios.맞나 싶어 솔직히 진짜 무서워. 언니 안녕. 이래서 시작까지. 촛바 너무 귀여워. 나 촛바 좋아요. 너무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언니 뭐해? 오늘 촬영 잘 다녀왔어? 너무 멋있어. 여기도 하고 petugas Damkar Kota Bekasi baru bisa menggunakan api 1.5 jam setelah menerjunkan 10 unit armada dan dibantu 1 unit armada di Jakarta. 요즘에 거의 인스타 관리 잘 안 하고 사진도 밀려있고 거의 인스타에는 그냥 일상이나 수위 조절해서 올리고 나머지는 팬트리에다가 올려가지고 요즘은 인스타보다 거의 팬트리 위주 사진이 거의 없어. 인스타에 올릴 수 없는 걸 팬트리에 올리긴 하죠.
아, 아직 씻지 못해가지고 방송 잠깐 하고 좀 이따가 나도 싶어. 혜택이가 한 달 그냥 보는 구독료가 기본 10,000원. 그렇게 링크 가면은 거기 웹화보랑 업로드가 웹화보 업로드 하고랑 AI 채팅이랑 거기 패트릭의 링크까지 사진을 좀 자주 찍어서 올리긴 해야 되는데 내가 컨셉이나 이런 게 좀 딸려가지고 올해는 좀 많이 연구해가지고 다양하게 듣고 찍어서 많이 올려야지. 미안해. 꾸준하게 올려야 되는데 꾸준하게 못 올려가지고 나 열심히 할게 이제. 올해부터 열심히 해서 10년에 하다마다 하다마다 해가지고 미안한 마음으로 촬영장에서 바빠가지고 셀카를 거의 많이 못 찍었거든요. 와, 지금 네이버에 뭐 있으실까요? 그냥 일반 배우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AV 배우도 모르겠어요. 시청자 행사장에서 언제 뵐 수 있을까요? 행사장? 아직 행사 뜬 게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언니, 내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오늘 푸시고 다음에 꽃바 사진 찍으러 갑시다. 내가 말해볼게. 그러면은 슬슬 준비를 해볼까요? 의상을 좀? 의상을 좀 해볼까요? 네, 접수. 나 작년 말부터 올해 중순까지 아팠는데 지금 감기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컨디션 많이 회복해서 지금 너무 좋아. 요즘에 이제 약 안 먹고 있어. 거의 2주 내내 약 먹었는데 지금은 좀 살 것 같아. 그때 수액 맞고 주사 맞았더니 확실히 금방 떨어지더라. 역시 아플 때는 돈을 많이 쓰는 게 최고야. 첫 경험은? 19살? 거의 후반에? 20살 되기 거의 직전? 모르겠어. 그때 아마 그 질문으로 1등을 받긴 했는데 표 받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 싸움 잘하는 남자 좋아하셨네요? 싸움 잘하는 남자는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냥 남자다운 사람이 더 좋아. 남자다운 사람은 말을 하는 것보다 너무 예쁘장하고 마르고 아이돌 스타일이라 싸움 차라리 노래 잘하는 사람이 좋아. 그라비우팀 행사장 스테이지 올해도 쇼 같은 거 있으면 쓰고 싶어요. 그게 또 그라비오 팀이어도 좋고 다른 팀이어도 좋고 할 수만 있으면. 근데 그거 2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고 행사해가지고 마스크 벗고 촬영하고 싶어가지고 또 한 번 나가고 싶어요. 확실히
인스타에서 본 사진들보다 수위 센 거 보려면은 팬트리로 가야 되는 게 거의 인스타는 전체 걸럼가에서 한 15세? 16세고 팬트리가 19세 거의 그 정도. 어? 너도? Dari kecelakaan serupa. Dari Semarang Jawa Tengah, Doni Marindra melaporkan. Oke. Okay. Salam Gonggonan. Padan. Pemirsa, pohon tumbang dan menimpa mobil pickup di Banjarnegara, Jawa Tengah. 6 penumpang duduk di belakang. 말을 안 해도 되는 영상을 찍는 거는 상관이 없이 그냥 찍는데. 아, 뭔가 유튜브나 이런 데도 방송도 한번 이렇게 막 나가 보고 싶은데 말을 해야 되거나 질문이 오가는 그런 영상들은 굳어버려가지고 아 뭔가 그런 촬영들도 해보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거기서 영상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차이가 확실히 있긴 해 프로테너랑